들이마시고 내쉬고 사람들이 늘 내뱉는 이 숨으로 우리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숨에 음을 실어 노래할 수도 있고 입을 모아 휘파람 소리를 낼 수도 있죠. 아주 먼 옛날 어떤 사람들은 이 숨소리가 관을 통과한다면 더 다채로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라껍데기나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있는 것에 숨을 불어넣어 보는 정도였지만 그렇게 만든 소리는 듣기에 몹시 좋았고 관악기의 유구한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관악기는 타악기와 더불어 인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악기입니다. 문화권을 막론하고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오래된 악기들 중에는 꼭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피리들이 있죠. 한국의 피리, 아르메니아의 두둑, 유럽의 플루트 등등이요. 관악기는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직접 배워본 악기이기도 합니다. 음악 시간에 저희 모두 한 번쯤은 리코더나 단소를 불어봤었죠. 오케스트라에서도 다양한 관악기를 만날 수 있어요. 정중앙에 한 대 모여있는 이들 중에서도 앞줄에 있는 악기들은 목관, 뒷줄에 있는 황금빛 악기는 금관입니다. 먼저 목관 악기에는 플루트와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등이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나무들이 각자의 열매와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이 목관 악기들도 제각각의 형태와 음색을 피워냅니다. 이 악기들에는 제 나름의 캐릭터가 있어요. 플루트는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그 투명하고 청명한 음색이 매력적이고요. 오보에는 미성이라고 부르고 싶은 또렷하고도 맑은 톤. 클라리넷은 넓은 표현력과 깔끔한 음색을 선보여요. 목관 악기 중 저음을 담당하는 바순은 나무 재질이 가장 매력적으로 드러나는 음색의 텍스처가 가장 잘 살아나는 악기 중 하나랍니다. 또 목관 악기의 특징이라면 악기 사이즈에 비해 볼륨이 결코 작지 않고 음색의 특징도 또렷해서 이 곡의 핵심부에 놓인 메인 선율을 야심차게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1악장의 플루트 솔로, 드보로작 교향곡 9번 2악장의 오보에 솔로, 그리고 페르긴트 모음곡의 바순 솔로 등 우리가 흥얼거릴 수도 있을 정도로 익숙한 이 선율들은 모두 목관 악기들이 연주한 것이었어요. 이 목관 악기들을 불기 위해서는 취구가 있거나 혹은 리드가 필요한데요. 리드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 폴리드 악기, 겸리드 악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리드는 갈대 일정인 케인을 깎아서 만드는데 보통 연주자들이 직접 자신에게 꼭 맞는 리드를 만들기 때문에 목관 악기 연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리드 깎는 장인들이기도 하답니다. 다음으로 황금색 악기만큼이나 찬란한 음색을 자랑하는 금관 악기들은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빠방하게 만들어주는 대표 주자들입니다. 트럼펫, 트롬본, 홀은, 튜바가 바로 여기에 속하죠. 이 중 가장 고음력을 연주할 수 있는 트럼펫은 왕의 악기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영웅적인 힘과 승리를 상징해왔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속에서 자주 들어왔던 멋진 팡파르는 바로 그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한편 트럼본은 보다 낮은 음역을 묵직하게 채워줍니다. 음악 속에서 묵직하고 풍성한 볼륨을 자랑하는 트럼본 소리가 들려오면 일순간 소실점이 깊어지며 음악의 세계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꿀피리 소리를 닮은 호르는 악명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그 섬세한 음색을 잘만 연주한다면 누구보다도 따스한 서정성을 들려주는 악기랍니다. 이 금관 악기들은 특히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끝없는 확장세를 이어가던 19세기 중후반에 그 매력을 톡톡히 발휘해왔어요. 브루크너 교향곡 3번의 도입 트럼펫 솔로와 알로 교향곡들은 결코 빠질 수 없겠죠. 거대하고 신비로운 세계의 첫 문을 열어주는 솔로들 뿐만 아니라 바그너 발키레의 비행에서는 금관이 협격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호르는 틸 오일렌 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에서 근사한 솔로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이 금관 악기들은 음악 세계를 더욱 묵직하고 입체감 있게 그려내주는 1등 공신이에요. 관악기의 선율은 우리를 때로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혹은 팡파레가 울려 퍼져야 할 것 같은 압도적인 장관 속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숨결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바뀌는 것인지 알면 알수록 신비할 따름입니다. 사람의 호흡으로 빚어낸 소리로 우리를 색다른 공기 속에 데려다 놓는 관악기야말로 오케스트라의 채색가네요.